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박태기 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 화력 감목입니다. 박태기라는 이름은요, 꽃 모양이 마치 밥알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고요. 충청도 지방에서는 밥알을 밥튀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박태기 나무는 잎이 피기 전에 화려하게 피는 꽃 모양 때문에 세계적인 정원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하트 모양의 잎은 어긋나기로 달려서 같은 하트형이면서 마주나기로 나뉘는 개수나무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. 열매는 콩깍지 같은 흙과로 8, 9월에 익습니다. 자주색 꽃 대신 하얀 꽃을 피우는 흰 박태기 나무도 드물게 볼수 있습니다. 예쁜 꽃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이상 자주색 꽃을 피우는 박태기 나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